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최리장입니다. 이제 또 장이 이전 끝났고 이제 또 불금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녁 시간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게 보내시려는 거야 모르겠어요. 날이 더워가지고 진짜 시원한 그냥 뭐 생맥주 한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응? 여러분들 뭐 사랑하는 뭐 사람과 뭐 연인들 응? 뭐 애인 있으면 애인들 뭐 사람 뭐 아내가 있으면 아내 뭐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오늘 같은 날 시원한 생맥 한잔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면은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시라는 거야. 삼겹살도 좋고 맛있는 음식 하면서 같이 피로를 푸는 거죠. 한 주간에 고생했으니까 뭐 그런 즐거움도 있어야 돼. 아니 오늘 같은 날 양주 한잔 딱 마시면 좋잖아. 얼음에 딱 해가지고 양주 한잔 원샷 스트레이트 마시면은 알딸딸하니 잠도 잘 올 겁니다. 요즘 보니까 잠도 안 와. 큰일 났어요. 천회장도 잠이 안 와가지고 오죽했으면 새벽 3시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거리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책을 읽고 있으니 참 새벽 4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내가 그때 그래가지고 새벽 영상 올리고 거의 뭐 진짜 말 그대로 칠순 노인분들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우리 형님들도 이러지 않을 텐데 큰일 났습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해서 눈이 벌겋네요. 모르겠습니다. 날은 덥고 뭐 지칩니다. 지쳐. 아니 저도 뭐 시원한 맥주 한잔 마시고 그냥 후딱 자고 싶네요. 요즘 코스피 보니까 불과 한 달 전에 2200대까지 밀리면서 이제 절망을 안겨줬었어요. 그러던 코스피가 어느새 2500선에서 근접을 하는 거야. 벌써 그 거짓말처럼 이제 바닥 치고 이제 저점 대비 이제 9% 넘게 이제 반등을 했죠. 11시 여러분들 오전에 11시 정도 봤더니 코스피가 전일 대비 막 19.38%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2492.49까지 나타냈고 뭐 외국인들 1627억, 기관들 1440억 정도 뭐 쌍끌이 순매수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수 상승을 주도 중이었고 코스피는 최근에 10거래일 중 9거래일 상승세 나타냈죠. 투자 심리도 한 90% 정도 사실상 소리 없는 뭐 과열 국면에 들어 접어들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가 보니까 코스피 반등이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작은 상승 사이클, 일명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제 베어마켓이라고 합니다. 베어마켓 랠리, 약세장 랠리랍니다. 약세장. 이 하락장 끝에 오는 약간 본격적인 반등장인지를 두고 논쟁이 오가고 있어요. 이게 반등 맞아? 아닐 거야. 약간의 그런 반등을 하는 거지만은 약도 꺾일 거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느새 이제 반등한 우리 코스피가 PBR이 벌써 1배 수준인 2500 회복이 이제 임박한 겁니다. 이제라도 주식을 신규 매수하면서 주식 비중을 늘릴 것인가 아니면은 단기 고점이라서 판단해서 다시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인가, 지금 팔고 빨리 나가야 한다, 그런 분도 많아. 빨리 팔고 나가자, 또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얕은 그런 경기 침체의 확인, 뭐 의미 있는 유가 증산 등 하여튼 그 인플레이션 지표의 그 추세적인 그런 하락이 있을 것 같고, 또 러시아 전쟁의 휴전까지 이제 이 세 가지 변수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2500선 돌파 여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유가 증산과 인플레이션 지표의 추세적인 하락,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전쟁의 휴전, 이게 세 가지가 이제 해결되면은 먼저 슈팅하겠죠. 하지만 미국 시장만큼 상승해서 2600선을 돌파하려면은 좋은 실적을 충분히 반영해야 돼요. 결국은 실적의 실적. 미국 기업들과는 다른 시가총액 구조나 공매도 변수, 그리고 원화 약세의 반락 등을 감안할 때는 2500이 단기 고점이 않겠냐, 이렇게 또 꺾이는 게 아니겠냐, 2500선 가지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일단 코스피 자체의 그 상승 속도가 미국 시장과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삼성 하이닉스가 결국 관건이에요. 삼성 하이닉스 주가 향방은 실적 하락 추세하고 23년 봄에 대한 그 선행 기대치에 따라 달라지겠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울한 하반기 실적 전망으로 인해서 코스피 대장주 우리 삼성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은 가운데 최근에 증시 주도주로 태양광, 뭐 조선, 2차 전지, 방산, 원전 이런 쪽이 좀 꼽히는가 봐요. 좀 보니까 일명 뭐라고 하냐, 태조 이방원. 재밌잖아요. 태양광, 조선, 2차전지, 방산, 원전, 태조 이방원이라고 불리는 이들 업종은 지난해 주도주 넥카오를 대신해 가지고 각 업종별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강한 주가 상승을 보여줬어요. 뭐 태양광 업종은 작년 하반기부터 강세로 돌아서서 약간 폴리실리콘 그런 가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태양광 대장주 OCI가 약세장에서도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데, OCI는 올해 영업이익 1조 원 돌파 전망이 나왔으면서 하나솔루션은 또 2분기 북미 유럽 지역의 강력한 태양광 수요에 힘입어가지고 강력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특히 러시아와 전쟁 이후에 러시아 이거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이죠. 그 가동 중단 확대가 발생하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 이슈가 발생했죠.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이제 천연가스 대안으로 부상하는 거예요. 그 조선주도 보니까 이제 하반기에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에 이제 파죽지세로 현재 이제 상승 중인 거죠. 파죽지세로 현재 그런 상황을 하고 있고, 조선주는 원달러 환율 상승 시에 이익이 가장 크게 증가되는 업종이에요. 현대중공업, 현대미포 등 국내 주요 조선사들은 모두 2분기 적자를 기록했는데 적자 폭이 크게 감소했더라. 그 역사적으로 조선주는 이 같은 턴어라운드 국면에서 가장 강세를 보였어요. 그 증권가에서도 흑자 전환이 임박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많은 많습니다. 지금 2차 전지도 있고 방산 막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지금 상황이 뭐 이렇게 또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한 태조 이방원, 태조 이방원을 기억해라. 하여튼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내가 시간 내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하여튼 저는 삼성전자만 열심히 하면 돼. 괜히 뭐 다른 데 갔다가 또 어디 터져요. 커피 터집니다. 벌써 타올라가지고 또 고점이야 가면 괜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저점인 종목 찾아가는 게 낫든지, 아니면은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 있고 삼성전자처럼 아직까지 지금 횡보하고 있고 정신 못 차린 우리 삼성전자 더 모아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꾸주삼아 하는 겁니다. 꾸주삼아. 우리 구독자처럼 2248주 모았잖아요. 얼마나 좋아. 잘하고 계시네. 5000주 모으세요. 5000주 모으면은 노후에 크게 걱정 없어. 그때 그거 가지고 아주 막 질리도록 쓰면 돼요. 배당 받고 한씩 두씩 팔았어 쓰면서 죽을 때까지 가면 된 거죠. 여러분들 뭐 이 세상 뜰 때 뭐 삼성전자 들고 갈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그거 아니, 그 필요 없잖아요. 다 쓰고 가십시오. 자녀들 뭐 손자들 손녀들 줄 생각 하지 마시고 실컷 쓰고 가세요. 실컷. 응? 노후에 그냥 재미있게 즐겁게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하고 아주 오붓하게 빡빡 쓰고 가시라고. 그 누구한테 준다는 생각하지 마요. 인생 보면은 돈 없으면은 진짜 허탈합니다. 허탈해요. 특히 우리 여성분들 악착같이 모으시라고. 악착같이 남자들한테 남편들한테 그냥 의지해 가지고 그걸 월급이나 주는 거 받아서 쓸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지 우리 여성들도 뭐 일을 하든지 투자를 잘해 가지고 자기만의 돈이 있어야 돼. 딱 움켜쥐고 자기 노후를 위해서 쓰시라는 거야. 즐겁게 좋은 가방도 하나 사고 샤넬백도 하나 사고 구찌 가방도 하나 사고 해가지고 하여튼 즐겁게 사세요. 자기가 쓸 건 쓰고 돈 버는 게 뭡니까? 돈 쓰는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친구들한테 소주 맥주 한잔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죠? 말 이상하게 엉뚱하게 샜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꾸준삼아 합시다. 이분처럼 5000주까지 모으면 될 겁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